안녕하세요. 해동국수입니다. 아, 어제까지는 계속 비가 줄기차게 내리다가 이제 끝이니까 그냥 이제 햇빛이 그냥 쨍쨍하네요. 이제 덥네요. 아이고, 언제 또 비가 내는 듯이.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. 갑시다. 아, 이게 한참 공사하더니 제대로 이제 모습이 갖춰지네. 뭐지 하는지 모르겠지. 반납이 되고 지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. 이게 뭐 여름이 다 간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. 심했죠? 그 날씨가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요. 종잡을 수가. 조용히 그냥 비 내렸다가 다행히 태풍은 지나갔는데 무사히. 오늘은 덥네. 아주 진했죠. 이상해서 안 들려. 열들로 해요. 주차장이고요. 기왕산 올라가는 입구.
주차장이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네. 300원 최초 30분까지 300원 초과 15분마다 150원 비둘기 둘기야 둘기야 저 강아지가 쫓아냈네. 계양산 서식 고양이의 중성화 TNR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. 등산놈의 쉼터에선 고양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려 주지 맙시다. 가지에 앉았네. 비둘기들이 나란히. 둘기야 똥 싸봐. 똥. 아. 너 똥 잘 싸잖아. 똥. 여기도 많이 앉았네. 비둘기. 여기 하얀색도 있네. 어이구, 물에 쌌나 본데? 에이. 내가 말귀를 알아듣네. 똥 싸니까 진짜 똥 쌌네. 머리에다. 에이. 아, 여기 그래도 나무들이 있으니까 덥진 않네. 오히려 시원한데? 저 길가에는 덥더니. 야, 하늘과 땅 차이네. 이쪽으로 가면 운동기구도 있고.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.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맞는 말이네. 하도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비둘기들이 뚱뚱해져갖고 날지를 못하네. 운동도 해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요. 여도 무슨 쉼터가 있고 이렇게 물이 많죠. 여기 이상한데
그동안 비온 게 고였다가 내려오는 건가? 어떻게 된 거야? 모니터리게 소화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아니 계단을 아주 많이 올라가네. 아 고난의 행군. 아 이거 저질 체력인데 이거. 명색이 걷는 남자인데 좀 체면이 깎이겠는데 이거. 아이고 물이 이렇게 많어. 어? 너 일부러 물을 뿌린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처음이네. 뭔가 흥수가 난 것처럼. 에? 다니기 아픈데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은데 아이고 그래도 젊은 애들은 이쪽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? 여기 또 계단이 말로 있고. 아무래도 그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땅속에 숨어있던 비가 고여있다가 지금 틈새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긴 괜찮잖아. 아 밑에만 그랬네. 다행이네. 다행이야. 계속 계단입니다.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추석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. 또 충전해 가지고 또 유튜브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일도 모두 잘 되시고 네. 또 햇빛 나네.
빛나. 아이고 더워라. 아이고. 체력은 국력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위 올라가면 쉬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잠깐 쉬어갖고 물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벌레 소리도 들리고 다 산에는 이런 게 써 있어갖고 길 잃어버렸을 때 저런 거 알려주면은 구조하러 올 때 좋죠. 이런 산 같은 데 갈 때 비상 식량이나 물 같은 거 충분히 갖고 다니고 핸드폰도 말땅으로 배터리 채워놓고 또 여분으로 충전기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그런 거 챙기고 그렇게 유비무한 응? 알죠? 그렇게 준비한다고 손해볼 거 없지. 뭐든지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 있죠? 항상 어려움에 닥쳐서 걱정이 없어요. 산에 오를 때 이렇게 계단이 너무 많으면 올라가는 사람도 힘들고 더 지루해요. 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게 등산할 때는 이게 뭐 등산이야. 계단을 오르는 거지. 만들어도 각, 다 생각해서 군데군데 만들어놔야지 뭐. 주구장창 계단만 만들어놓고. 왜 엘리베이터 만들지 왜? 케이블카나. 그렇게 머리들이 나빠서야. 국민학생도 하겠다, 씨.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데 어지럽고 확실히 날씨가 더워. 밑에 잠깐 시원해갖고 좋았는데 쉬는 데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. 사거리
이쪽에 정상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에 쉬는데 하늘 또 해가 들어가갖고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래 올라갈 만한 시나 지금 어휴 그냥 쨍쨍 비추면 벌 벌이 어린
있던 애기들은 엄마를 찾게 돼요. 그냥 구한마을 콘텐츠를 바로 왔어. 여기도 바로 가야 되겠다. 이게 북한산 뒤편에 가지 그 터널 그렇게 막히는 거야. 여의도서 구한마을 그 대양 대양의 중지들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. 이때 멀었어요, 이 또. 벌써 힘들어. 중간에 쉴 때 있으면 또, 한번 쉬었다. 쉬었다가 되네. 다행이다. 힘들만 하니까 쉴 때가 나오네. 비 오고 난 뒤라 미세먼지 없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네요.